자,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님 문의 한거 말씀드릴 겁니다. 두산표열세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이미 매각 관련 이슈가 나온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근데 뭐그 전에도 오늘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 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미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신석재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파미셀은 아시겠지만 로라 그 바이러스 관련주, 그리고 일신석재는 대북 북한 관련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북한 쪽에 조금 힘이 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그런 조금 단위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 크게 올라가줬거든요. 일신석재도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예요. 파밀세 일신석재 동시에 그냥 1타 쌍피로 먹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파미셀, 요건 수익금이 좀 크죠? 아, 여기 보시면 요것도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예, 수익 많이 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두산표열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산표열셀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800억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셀자가 들어간 걸 보고 뭐 대충 예상은 할수 있겠지만 얘네 업종 자체가 전자 장비 및 기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적 분할. 그리고 2019년 10월에 재상장을 하였고, 두산이 영위하던 사업 중에서 연료 전지,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태양열 그 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예, 근데 국내 시장 MS가, 두산 표열셀이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예, 이게 그리고 두산 중공업 자체가 한국전력하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 뭐 일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지,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그런 기술이 좀 발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이니까 제가 기업 분석을 여기 키움증권 거 보고 실제 사업 보고서는 이런 거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 낭비잖아. 기업 보고서에 보고 야, 여기서 나와 있는 기업 분석을 보고서요 문제 없다 하면 바로 차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잡고 해야지. 전 그래서 좀 그런 건안 좋아합니다. 무슨 뭐 보고서 같은 데 보면 기업을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놨어요. 아, 그게 맞나. 뭐 빨리빨리 투자해야 되고 재료는 금방금방 없어지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해야겠죠. 증권사나 얘네들은 그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저는 사고팔고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분석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보는 것들이 재무제표 쪽을 주로 봅니다. 이런 사업 영역도 보긴 하지만 보면 2배 정도 성장을 많이 했대요. 얘네가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서머리 이 정도 보면 돼 그냥.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왜 적자로 잡아놓은 거야? 1분기는 적자네. 그렇지만 2019년도에 아주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기업적으로 그잘 나가는 회사죠. 잘 나가는 회사예요. 지분은 두산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두산이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팔아치운 게 뭐지? 두산 솔루스를 팔아치웠나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솔루스를 매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얼핏 뉴스를 봐가지고 근데 두산 기업이 아무래도 두산 그룹에서 조금 자기네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두산 표열셀이나 다른 두산 중공업이나 얘네들한테 이렇게 조금 괜찮은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이런 것도 이렇게 쭉쭉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뉴스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니까 한번 자 다른 데서 네이버에서도 한번 보지요. 일단은 KT 연료전지 사업 확대. 연료전지 쪽만 얘는 지금 굉장히 조금 신경 쓰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원래 그거 업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볼게요. 자, 두산 표열세도 매각이 있었나 보네. 볼게요. 두산 표열세 매각. 두산 솔루스, 두산 표열세 두 개를 매각을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보네. 근데 뭐,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4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보면은, 두산 솔루스 외에도 추가 자산 매각 카드는 4달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뭘 팔지를 아직 결정은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보면은 두산중고 정상화 방안 확정, 1조 원은 넘지 않을 듯, 채권단 두산의 핵심 계열사 지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동성 위기를 맞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일단 두산솔루스는 지분 매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조 원 정도 얘네가 하는 것 같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동박, 이거를 먼저 이렇게 조금 그거 했네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자동차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배터리 쪽은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남아있고 하니까 솔루스 먼저 판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두산 솔루스 외에도 연료전지 사업을 운영하는 두산 퓨얼셀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시장 진입 후 3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수주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 라인이 아닌 계열사 매각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켓, 지금 지분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 이 두 개가 완전 핵심인데, 얘네는. 바켓이랑 두산 인프라코어가 얘네 핵심이거든요. 자, 구조 조정 수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에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매각은 호재입니다. 호재. 네, 호재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되고 좀 더 뭐 빚이나 부채나 이런 게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예, 뭐 유가증권 시장 공식 요거 말고는 두산그룹, 두산그룹 자구안 제출 이거 강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재료가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자, 내달이면 이번 달 된가요? 예,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봐야죠. 좀 봐야겠죠. 예, 근데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얘는 한 번 더 점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기업도 아주 우량하고, 예, 그러면 이제 9천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얘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예를 들면 두산 퓨얼셀을 우리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보를 미리 알 수도 없어요. 왜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사회가 배신 때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7,100원, 7,000원 정도가, 7,100원이 1차 그 지지 라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뭐 2차 지지 라인이 6,600원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이제 쭉 한번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빠지지 않을까? 이미 찍고 올라와가지고, 빠진다기보다는 여기서 버텨줄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두산 퓨얼셀 분석을 드렸는데요. 두산그룹이 얼른 조금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예, 희망합니다. 지금 뭐 로라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두산은 지금 뭐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일전에 신입사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4분의 정도였으니까요. 예, 핵심 인재들 빼고. 자, 그래서 오늘 두산 퓨얼셀 분석 드렸습니다. 연료전지 이런 전지 관련한 것은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그 ESS인가요?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뭐 두산 퓨얼셀은 매각한다고 하면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국가 정책으로도 엮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많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얘가 공략을 할지가 앞으로의 관건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올라가리라 내려가리라 바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지지선 잡고 저항선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이런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산 퓨얼셀 분석 드렸고요. 언제나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것들 또 말씀 주시고, 예, 뭐 따로 이렇게 개인 카톡 주셔도 됩니다. 회원문의도 언제나 회원문의도, 예, 받습니다. 예,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연락 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항상 확인하니까요.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리거든요. 댓글이든 뭐든 다, 예, 오픈 채팅만도 마찬가지예요. 예, 늦게라도 드리니까, 예, 말씀 주세요.